그날 우리는 일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만났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75년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11.22 사건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모임을 갖고 행사를 가진다 해가지고 지금 취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마침 그때 발표를 했던 수사 책임자 김기춘 그 당시 대공수사국장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한번 만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오늘 국장 김영삼 대통령 국장 날인데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40년 만입니다. 그는 75년 간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아이고. 예. 예. 상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당연히 무죄인데. 예. 그래도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예. 이 무죄 소식을 정말 돌아가신 또 비명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먼저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국을 방문한 조총련계 제1동포들은 한결같이 조총련의 선전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몰두했습니다. 오랫동안 모국 방문을 하지 못했던 조총련계 동포들도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제1동포 부모 세대는 자식들을 모국에서 공부시키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민단에서 모국 유학생을 모집한다, 그렇게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니까 뭐 각 지역에서 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을 이제 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전후 그때쯤에는 집중적으로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북한 괴련 간첩을 유학생으로 가장해 국내 여러 대학에 침투시키고 이른바 통일혁명 지도부를 학원안에 구축. 그러나 제1동포 유학생들은 잠재적인 간첩으로 취급됐습니다. 자유로운 일본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가 거기서 북한 정보들이 자유롭게 교류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의 모국어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왔을 때는 크게 방공법이다, 국가반법에다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 사냥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용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철 씨도 75년 12월 갑자기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우선 발가벗기고 가자마자
반스까지 발가벗기고 무조건 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내 손기까지 막 붙잡아가지고 서너 명 달라붙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담배불로 그냥 찌질러 가고 그리고 또 내 성기를요? 예. 그리고 내 본능 앞에서 너 여자 너 본능 앞에서 껍다를 하는 거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러냐 하고 장모까지 우리는 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정말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말을 들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중앙정보부는 약혼자까지 체포했습니다. 이철 씨가 간첩인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책도 읽으라고 줬고 며느리가 될 사람까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그 약혼녀하고 둘이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모멸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자기 아들이 간첩으로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뭐 그런 것도 모르는 어미가 무슨 제대로 된 어미냐고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뭐 여기 뭐 하러 증인으로 나왔냐는 식으로 그렇게 다들 보는 데서 그렇게 모멸을 주니까 정말로 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3년 뒤에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나이 이 살아서 53을 넘기면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미안했는가 또 56을 넘기면서 얼마나 어머니한테 이 안에서 내가 울었는가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이 돌아가시게 한 것에 대해서 난 지금도 너무 죄가 많습니다. 약혼자 민향숙 씨는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출소 후 이철 씨의 석방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철 씨는 13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제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한님이 시대다 아노 도지 私たちのうちの 誰が 40年後の今日こうやって皆さん方と共に親しくお会いしてそして今相次いでいる最新無罪の勝利を共にお祝いできるとは誰も考えなかったでしょう。 이 모임은 지난 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최대의 제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인 11.22 사건 40주년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학원 침투 간첩단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던 국회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지난 75년 11월 22일 발표했다 해서 11.22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제일동포 유학생 1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검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대 학생이던 강종건 씨도 중앙정보부에 연행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냥 고개를 숙인다 할까 이 물 사이에 이제 고개를 이제 받들어 뒤에서
뒷머리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때 안암동에 있던 하수집에서 여기 이 건물 남단 밑으로 계속 이제 밖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건물에 도착했죠. 그때 당시 그 장소는 아니지만 예. 이제 어쨌든 이런 벽과 이 공간이 있었을 테고 예, 예. 그 당시 어떤 상태이셨습니까? 이 취조실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문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문 자체도 이 스펀지에다가 검정 그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밖에와 완전히 차단되는 예. 공기마저 그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밀폐된 공간이었죠. 세우고 넘어지면 때리고 짓밟고 그 다음에 또 세우고 또 넘어지면 때리고 짓밟고 끝까지 지금 이 자기가 걷기는 상황이 이룰 때까지 같은 그 동작으로 이제 계속 되풀이 했죠. 마지막에는 이 때리는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되니까 그 산쪽에다가 안지프라민으로 발라주고 또 구에다가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신이 이제 진등으로 되는 거죠. 맞는 사람도 진등이고 고문으로 가하는 그들도 진등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75년 11월 22일 그렇게 고문을 통해 조작된 간첩단 사건이 발표됐습니다. 최초의 제1동포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사건은 있었지만 이 사건처럼 제1동포 학생 10여 명이 간첩단으로 발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일본에서는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조작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제1동포 권모 씨. 일본 언론들은 그녀가 중앙정보부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그 결과 제1동포 학생 두 명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 학생들이 11월 22일 간첩단의 일원으로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간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당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동포 사건을 조사했던 김영진 전 조사관이 도움을 줬습니다. 주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자료 속에는 권 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일본 언론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영자신문은 권 씨가 기자회견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두 가지 다른 보도가 나왔던 것일까? 일부 보도된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관련 KCIA 성적 고문 운운을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도함. 주일대사관은 아사히신문에 압력을 행사한 과정을 보고했습니다. 아사히신문 기자에게 기자회견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며 기사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아사히신문 측은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대사관은 이후 아사히신문이 성적 고문 대신 폭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대사관 입장을 함께 게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외교 요원들이 지금 아사히신문 쪽 로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성폭행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게 말고
그냥 폭행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내부 네. 보고를 한 거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권 씨가 당시 발표한 회고록을 입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출판된다면 나는 유망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내 생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 나는 KCIA가 내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하기로 작정하였다. 75년 8월 5일 권 씨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끌려갔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10일간 고문을 당한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짓거렸는지 확실히 기억할 수가 없다. 밤낮 쉴 새 없이 고문이 계속되어 나는 일종의 몽유병자처럼 되었다. 절망에 빠져 나는 내가 알지 못한 것,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들이 부른 대로 쓰겠다고 승낙했다. 내가 석방된 다음 날 그들은 미친 짐승처럼 나를 범했다. 나는 처녀성을 상실하였고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당하였다. 권 씨는 그 후에도 두 번 더 끌려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윤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KCIA는 소위 제1교포 학생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내가 KCIA 건물에서 조사받을 동안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구속자들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사히 신문은 권 씨가 중앙정보부에서 말한 이름이 김원중 그리고 최모 씨라고 썼습니다. 김원중 씨는 당시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재외국민교육연구소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끌려갔고 간첩이 됐습니다. 호세대학의 한국문화연구회에 2년 선배가 되신 그 여자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강제로 그 자백하는 그 수사를 받아서 이름을 댄 그 김원중이 또 그때는 제1이라고 역시 11월 2일 사건의 비거였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 이름이 신문 발표에 체포된 용의자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대요. 권 씨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김원중 씨는 결국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83년 풀려난 그는 공부에 매진해 늦깎이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손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곳은 모르겠어요. 그 감옥 생활에 후유증인지 뭐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병이 노화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오른손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 펜을 잡을 수가 없고 젓가락질을 못 하고 있고. 예. 지금 그 최님 같은 경우는 예. 좀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김 교수와 함께 권 씨의 후배였던 최모 씨. 그녀 역시 간첩으로 4년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수년 전부터 그 재심을 우리가 그 받게 됐을 때 당연히 재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 했는데 뭐 그때 벌써 상당히 몸이 쇠약해졌고 최 씨의 재심 재판이 40년 만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 최 씨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최 씨는 장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신불수예요. 한신불수이고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미에서는 과거의 그런 힘들었던 시기에
자기가 당했던 일을 되살리고 생각하고 또 재판 받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통이고 그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봅니다. 그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억지로 되살려낸 기억의 토막들이 진술서에 쓰여 있습니다. 조사실에 있을 때 벽에 피 같은 것이 묻어있기도 했고 옆방에서 고문받는 듯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너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최초에 뺨을 때려서 놀랐으며 너무 아팠습니다. 수사관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3, 4일 동안은 계속 자지 못하게 하여 몹시 괴로웠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도 겹쳐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스커트를 찢어서 끈을 만들어 문의 손잡이에 걸어 목 매달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하자마자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하실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10일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지하실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조실에 어떨 때는 문을 한 반 정도 열어놓고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게끔 했습니다. 남자 비명소리도 있었고 여자가 지르는 비명소리도 있었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그 비명소리도 보통 비명소리 아니고 사람이 마치 죽어가는 네. 그런 그 아비규환 같은 그런 비명소리였어요. 40년 전 최 씨가 쓴 진술서입니다. 그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자백이 수사관들의 강압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4년을 복역했습니다. 최 씨는 79년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귀화해 일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철저히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 이름 뭐 이것까지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심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어요? 예. 지금 현재 입건하셨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따님한테라도 좀 정확하게 법정에 있었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1동포 피해자들의 재심을 위해 활동해온 김정사 씨를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 최 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만남을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한번 얘기해보게. 나도 부탁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시니까 저하고 문병하고 싶습니다. 할 수 없을까요? 그런 말은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 X가 그거는 무리다. 어제도 목소리가 진짜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여서 간신히. 재판 판결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누구나 다 사실 만나고 싶은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싫다하시는 거. 싫다가 하시는 거 아니라요. 지금 그 여기 그 뭐죠?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다섯 군데를 골절을 하셔갖고 네.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문병도 하고 설명도 하려고 하는 것이. 여자분인데. 아니 그 집까지 갔을 때도 뭐 잘 거동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 그냥 잠깐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간신히 최 씨와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이 만든 비누 선물로 제가
그 따님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뭐 예, 빨리 그 뭘 그런 것까지 하셨냐. 그 빨리 좀 일어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좀 만나 뵙고 싶다. 빨리 빨리.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하이, 오인기도 다이지니 시테 쿠다사이. 우리는 결국 최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그녀의 인생 행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폭로를 했던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김 교수는 최근 제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에 대한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권 씨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효순 선생님 그 책이 나와가지고 한 30년 만에 연락을 주어왔는데 일본 그 번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삭제해가지고 번역을 한다면 옛날에 그렇게 하더구만요. 근데 그건 좀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 자신으로서는 뭐 제발 좀 조용히 놓아달라 하는 말 심지어 이럴 것 같아요. 40년 전에 그 사건은 피해자들의 육신과 정신에 아직도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줄 서고 나서 우리 그 사원들 그 걷는 게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장 아들이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저도 그 자꾸 넘어지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갖고 14년 전에 잠을 자다가 견륜이 일으킨 거예요. 견륜. 예. 그래갖고 검사를 했더니 그 하반신의 운동신경이 아주 그 매우 떨어졌다. 박근혜, 진짜 박정희. 내가 내 다리를 돌려주세요 이거. 나 다리를 이렇게 내가 진짜 장애자 수첩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몸으로 오늘도 넘어졌어요 한번 여기서. 그런 몸으로 내가 재심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령에 따라 모국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이 감량에 오든. 11.22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는 74년부터 5년간 대공수사국장으로 숱한 간첩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79년 40살의 나이에 청와대 법률비서관에 발탁됐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11.22 사건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씨는 자신의 조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권력을 남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하고 이랬으면 오늘날 김기춘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수사한 사건으로서 무슨 뭐 과거사 진상규명이나 인권 의문사나 이런 리스트에 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 이후 많은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그는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만났습니다.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75년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11.22 사건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모임을 갖고 행사를 가진다 해가지고 지금 취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마침 그때 발표를 했던 수사 책임자 김기춘 그 당시 대공수사국장의
공항에서 출국하는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한번 만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유, 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뉴스타파라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도 저기 일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다가 실장님 뵙고 좀 인사 좀 드리고 드린 말씀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일본에 가는데 그 이제 11월 22일 날 며칠 뒤에 오사카에서 75년 그 11월 22일 날 그 발표했던 그 당시 이제 직접 발표하셨는데 학원 침투 그 간첩단 사건이라는 75년 11월 22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공수사국장 시절이셨는데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의 이제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기 행사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취재하러 가는데 마침 저 실장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없습니다. 저기 그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중앙정보부에 그 당시 이제 강간당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이 그런 일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재판에서 사실 재심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뭐 알지 못합니다. 그 무죄 판결 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그 계실 때 많은 사건들이 간첩된 사건이 많았는데 당시 대공수사 국장 시절 쓴 문서인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취재진이 입수한 김기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의 메모입니다. 그는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보내는 메모 속에서 입북일자, 즉 피고인들이 북한에 들어간 날짜를 보안조치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일까요? 형님이 백화점에 가서 이제 시계 사주겠다고 날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그 사는 날에 내가 북한에 가 있었던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서에 적혀 있는 날짜가 벌써 저의 아리바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당시 일본 변호사회는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알리바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일본 변호사회는 이철 씨 사건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북한에 들어갔다는 날짜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결론 짓고 중앙정보부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일 대사관은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그 김기춘 이런 상황에서 김기춘 대공수사국장은 외무부에 피해자들이 알리바이 조작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아예 입북 일자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알리바이를 찾을 수 없도록 아예 정보를 숨기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네. 어떤 그런 간접적인 시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네, 그걸 오히려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요거만 한번 좀 봐주십시오. 혹시 요거는 실장님 그 당시에 그 쓰신 그 필체 아니신가요? 문서 아니신가요? 예? 아,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가지고. 그, 저희도 나가다가 마침 뵙고 40년 만이라 사실 그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여쭤보고
잠깐만. 그 제가 뭐 사적인 일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개입이 된 공적인 일이라서 미리 예정된 인터뷰도 아니고 갑자기 달라들어서 정말 더 이상 이제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그 재심 판결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그 간첩 조작을 당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간첩을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여전히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법부에서 한 일인데 그하고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수사 책임자셨는데 관계 없는 일은 아니겠죠? 내가 수사한 일도 없어요. 그만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만큼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도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우리 사회의 주류로 살아왔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처럼 한국에 갔다가 간첩이 되어 돌아온 한 친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이! 마이! 따뜻하게 하는 도모다지 됐어. こんにちは! 사과장자한테 誰か? あ、すよ。すよ。なんで4数4数。U4数。嘘。U4数のこと覚えてない。うん。なんで。ああ、そうか。あ、だからもう40年超えたで。40年。ああ。 74년 어느 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김승효 씨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는 중정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5월 4일 1974년 5월 4일 왔다. 중정이 코로나에 놀라지 쓰니까 중정이 남산에 지가야 남산 지가야 습하다가 사야지. 유 때문에 그래. 에? 저또 습하다가 이 사야 돼. 난이지서. 나그라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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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훈이 나그라래다. 공안도 사야지. 누구나. 아, 누구나 공안 누구나네. 그거 나 소고 구글하래도 나그라래다. 고도시야, 나는 뭐 누구나네. 그때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통역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거를 선생님은 한국말을 모르시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일본말을 모를 텐데 그 어떻게 그 진술서 같은 거를 쓰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준비한대요. 도시아의 준이야. 나는 아직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쇼고도는 유대인이네? 事件に関することは何にも言うてんねや。僕は何も必要はんねや。ちゃんと書いた書いてんねや。何か書いた書いてんねや。何か書いてんねや。最後にな。あいつは書きよったんや。勝手にや。嘘ちゃんほんまにな。あいつは勝手に書きよったんや。 소리야, 사용 나 맥주가 많으시니 어디가 니가 부끄러워지니 옷이 와서 돼요? 인테 되요? 아주 같은 옷이네. 나자는 안 도수로 봐도 되시오. 뭐 같은 옷이네. 그래서 아니야.
취재진이 찾은 당시 신문에는 김승효 씨의 40년 전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김승효 씨를 간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이라는 것이 강조됐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를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간첩이 선동한 것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고승윤이 해라. 무사히야 무사히야. 소야. 무사히 목숨 아니. 무사히 아니. 강고지와 수장 알아봤네. 목적이 뭐냐? 소위 두고 안내야. 한국 사람은 박정희나 소위 두고 싸이냐. 탄압한다구나. 박정희나 소위 두고 싸이냐. 문어 고소 나서니야 수단 알아가니는 쉬었다니 박정희가 소위 수호이 다니야 수단을 다 해서 전 중요해 국이 만들어놔 또 쉬었다니야 그것이 박정희의 존재야 어떤 존재라면 정화의 존재고 진정의 존재야 어떤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화지 않는 것이야. 김승효 씨는 수십 년 동안 쓰지 않던 한국어를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저기 저 막 이렇게 한국에서 그 당하셨던 그 기억이 이 저기 사시면서 생각이 많이 나세요? 없어요. 뭐 그런 일이 없어. 왜냐면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아 잊어버리고 싶어. 아유 그게 세월호. 맞아 맞아. 아우 성수 세월호 지옥받은 세월호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가슴이 아파서 죽은 지경이야. 왜냐면 무죄로 그 뒤쓰니까 죽은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자녀가 다시 생각이 한다고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왜 다시 생각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야. 가는 문제야. 사람이 아우 7년 만에 그가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늦자에 뭐 이런 거야. 난주다. 그 그 당시에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는 이후 21년 동안을 정신병원에서 지내다 지금은 형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증상은 교도소에 있을 때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관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있었는데요. 근데 같은 목건장에서 일했어요. 집에서는 방에서는 12~13명 지금 같이 있었는데 일반수들하고.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옮겼거든요. 다른 데서 옮겼어요. 근데 그 방에 가니까 수용이가 있었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똥도 누고 소변도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반수들한테 굉장히 저 완따 당했어요. 막 때리고 막 굿다 당하고 폭행 당하고 막 그랬었대요. 제 듣기로는 혼자서 중얼중얼 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간수나 일반수들도 걔가 뭐 전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아니까 그냥 놔둬요. 딴 데 안 가게만 지켜봤지. 본인도 뭐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그냥 중얼중얼 거립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교도소 서류에는 그가 이미 77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교도소 목공장에서 일하던 그가 수차례씩 묵묵히 서 있거나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교도관이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였고 갑자기 병세를 일으켜 실신했는데 의무과에 의뢰하니 정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상급자는 그저 동태를 주시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정신병 증세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교도소가 그의 증세를 처음 기록한 뒤 81년 가석방될 때까지 4년 이상 그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소 이후 그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마에 왜 나갔어? 이마 하지마 듣기. 오늘 처음 들.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근데 코너리 개인끼리 샤베 하는 거 하지마 듣기. 이렇게 힘나게 힘있게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래요. 요보도 고 기대냐나 샤베리다이 때 요 아래가 아는가나 또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 고래가 기대 심었다가라 비꾸리와 してるけど 야빠시 샤베란다칸도모다하노지가 이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김승효 씨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심을 재판하실 거잖아요. 재판하시면은 혹시 이제 한국에서 한국의 법정에 좀 나와주시라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라 그래서 한국에 좀 와주시라 하면은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네. 안 갑니까? 한국에는 가기 싫으세요 이제? 그럴 거지. 나 이기다 보면 나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근데 뭐 아니더라, 와는 것도 했다 했더라. 난가 이완하가 헛도에 나가는 자 아니더라. 승희가 꽃남면이 와가지고 승희가 나게 되는 민나 승희. 승희야 경기돼 경기다 했잖아. 간바로나 간바로나. 맞다 기대 이. 아니요. 이 엄마. 단단해. 요스. 그래시와. 와가지고 그랬지. 뭐 절대 와서려나. 예. 하이 너무. 너무. 승희야 바이바이. 맞다 보세요. 잊지 마셔. 그래. 이따 다 악수하자. 희귀 쪽도 섰대. 에? 엄마가 울으면 겁나 했다 해. 믿어야 나도. 어떻게 돼? 무슨 애가 뭐 길어야 이유가.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승희야, 바이바이. 왔다 넘어가세요. 제1동포로 간첩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100여 명. 그중 재심을 신청한 것은 30명 정도입니다.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십 년 전의 공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앙정보부는 국정원이 됐지만 그 주역들은 처벌받은 적도 없고 간첩 조작을 멈춘 적도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포 속에 삽니다.